간만에 또 제가 스크린 빨리 끼치기.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다시 밴드에 이제 팔을 쓰느냐 몸을 쓰느냐 논쟁이 붙어가지고, 뭐 저는 그런 논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을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몸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욕구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팔, 왼팔 스윙, 팔을 뒤둘러서 그냥 쉽게 치기. 저는 뭐 거리 아니면 정확성 뭐 이런 거 다 해서, 뭐 물론 뭐 이븐 언더 프로 레벨로 가면 좋겠지만, 뭐 아마추어는 정말 80타 초반만 쳐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제 영상이나 이런 목적은 제일 첫 번째는 쉽게 치기입니다. 거리를 많이 내거나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쉽게 쳐야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뭐 90타 100타를 치더라도 막 쉽게 치면서 뭐 어느 정도 뭐 90타 100타 이렇게 가서 그냥 잘라가고 이렇게 치면 모르겠는데, 뭐 자기는 정말 잘 치고 싶은데 막 미스샷 나고 뒷땅 나고 이렇게 해서 90타 100타 뭐 아니면 80타 중반에 들어오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치자. 예, 뭐 팔을 뒤들어서 뭐 90타 100타를 하더라도 공을 일단 쉽게 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이 팔을 잘 휘두르면 공을 쉽게 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니까 필드 가서 하는 이렇게 이제 필드에서도 뭐 한 영상이 있긴 합니다. 예, 옛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스크린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빨리 치죠. 예, 지금부터 딱 시작했을 때 요건 10 정도 드라이버 하나 딱 3개의 클럽 만들고 합니다. 보자. 요거는 10.5도에 45g, 뭐 굉장히 가벼운 샤프트를 달아놓은 드라이버. 그 다음에 요건 싱글랭스 유틸 6번. 그리고 요거는 피칭. 네, 그래서 요거는 드라이버 날릴 거. 요거는 뭐 200m 안쪽. 그리고 피칭은 한 120m 안쪽. 네, 요 3개 클럽, 3클럽 챌린지 뭐 이런 거 하죠. 퍼터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잘 쳐서 뭐 이븐을 칠 수도 있고 뭐 못 쳐서 백타를 칠 수 있지만, 그냥 일단은 제 목적은 쉽게 치기입니다. 쉽게 치기. 자, 이제 시작할게요. 쉽게 치자입니다. 쉽게 치자. 그렇죠? 조금 각도를. 96.4m 남았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클럽 선택을 오, 올라가네. 그린 접중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퍼팅도 저는 날로 까거나 웨치로 해도 됩니다. 퍼팅 찬스! 레디? 풀컵 중앙에서 아이고 다 했죠? 자, 이제 불을 좀 끄고 화면이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말했지만 뭐 드라이버 하나, 그 다음에 6번, 뭐 저는 싱글랜스 유틸도 뭐 아이언이랑 똑같이 6번, 그 다음 피칭 요걸로만 칠게요. 댄서진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저는 몸을 정말 그냥 아예 안 써요. 뭐 물론 여기 무릎 아래 발바닥을, 몸을 안 돌리, 팔을 휘는데 몸을 안 돌리면 무릎 아래 발바닥을 굉장히 고정을 잘 해놔야 몸이 안 돌아가지만, 하지만 걔도 뭐 힙턴, 상체 회전 뭐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18.4m 남았습니다. 레디? 보기 알겠네. 보기에도 뭐 90타 100타한테 보기 더 올려야죠. 레디? 풀컵 중앙에서 일단 쉽게 빨리 치는데 목적이 있는 경기입니다.
페이드를 약간 쳐줘야 돼. 페이서진 님, 스윙하십시오. 아이씨, 코기 걸렸네. 페이드를 쳤는데 오비, 아 내려왔다. 아싸. 페이드 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드로우를 하도 많이 치니까 79.6 미터 남았습니다. 5.4 레디 오르막. 아 짤래. 피칭이라고 따라친다고 생각하니까. 15.9 미터 남았습니다. 게임을 너무 잘하시네요. 팝찬 레디 클럽 주면. 베이드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쳐야겠어. 테이서진 님, 스윙하십시오. 요건 저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오케이, 잘 갔다. 오씨. 설마 막차가 이겠지, 막차가 이겠지, 막차가 이겠지. 오케이. 내려왔다. 더 내려와야 되는데. 자, 그리고 6번 찬스네. 164.7m. 그러면 140이죠? 네, 그러면 6번 가지고 140에 내리막에 뒷바람에 이렇게 되면 이걸로 치면 완전 오버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아이언 거리를 뭐 7번 가지고 뭐 170, 180, 뭐 160이래 날리면 좋은데 7번 가지고 100m도 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슬쩍 이렇게. 오, 완전 잘 쳤는데. 6번으로 한 110m 친 거거든요. 잘 갔죠? 뭐 퍼팅도 요걸로 하면 되고. 이글 찬스 레디. 좌측으로 한 클럽 정도 가시. 붙지 마 해라. 오케이, 버디. 컷시. 저는 궁금한 게 몸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렇게 치면 진짜 쉽게 칠 수 있거든요. 제가 쉽게 친다는 게 아까 말했지만 뭐 이븐 언더가 아닌 그냥 이거는 페이서진 140요. 하십시오. 바람 보시고 준비 되시면 시작하세요. 오씨,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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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샷이 너무 좋은데요? 레디 루컵 중앙에. 자. 골프는 일단 힘이니까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 힘들고 어렵거든요. 페이서진. 아, 요것도 오른쪽에. 10시리 20. 너무 거리 난다, 너무 거리 난다. 아, 살살 쳤는데. 어쨌든 해저드. 거리가 나서 막창 해저드인데. 69.5 미터 남았습니다. 과연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점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쉽게 그냥 툭툭 칠 수 있는 사람이 레디 컵 중앙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컷시. 회전 빠졌으니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테이서진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요렇게 하면 뭐 왼팔등력에 엘보가 오긴 한데 엘보가 저도 저는 엘보가 온 게 뭐 270m 80m 되면 날리려고 하니까 엘보가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220, 230 날리면 엘보가 잘 안 와요. 220, 230은 뭐 그렇게 정말 부담이 가는 거리가 아니라서 오히려 저는 몸을 돌리면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해져서
13.0m 남았습니다. 어이씨, 안 붙나? 펌 찬스! 레디 컵 중앙에. 파3네. 일단은 6번을 들어보고 짧은 거리는 짧게 치면 됩니다. 댄서진님. 130밖에 안 되네. 뒷바람으로 뒷바람 7 사면 요거 한 110m 쳐야 되거든요. 110m 6번을 쳐볼게요. 에이, 거리는 딱인데. 9.8m 남았습니다. 레디 하세요. 에이야. 팝 찬스. 레디. 어? 아, 똑바로네. 내 라인 있는 줄 알고. 이 똑바로 쳤으면 들어갔는데. 고기. 그럼 이 캐디가 말 안 듣고 그냥 바로 치거든. 댄서진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6번으로 216은 물이니까 짜다가 있네요. 216.5m 남았습니다. 바라보세요. 130에 뭐 피칭으로 치면 세게 차야 되니까 네, 6번으로 살살 쳐볼게요. 132.6m 남았습니다. 맞바람으로. 에이, 밀렸다. 그래도 엉그리 나오면 되죠. 어, 근데 너무 머네. 온그리 성공하셨지만 거리가 좀 머네요. 버딩 찬! 레디 우측으로 부클럽. 아, 야. 6번은 아니다. 보기 맞아. 팝 찬스! 레디 우측으로. 어, 들어가나 들어가나? 아싸! 전반 놀이 끝났습니다. 전반 원오버 훌륭하죠? 특히 드라이버 6번 피칭 3개밖에 안 오면 퍼터도 없습니다. 저 댄서진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아, 이거 살살 쳤는데 저씨 너무 좁아가지고. 내려오나 내려오나? 아싸, 내려왔다. 러프 여신님이 함께하시나봐요. 러프 넣고 세게 쳐볼까? 170.6m 남았습니다. 레디, 바람이 세네요. 클럽 선택을. 오, 봐라. 봐라, 맞아. 레디 파티하세요. 어, 아싸. 2분 됐습니다. 잘 찍고 있겠지? 댄서진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이게 티업은 세미투어 모드로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골프전에서 난이도를 좀 낮게 하면 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마스터 모드로 하면 거리가 거의 안 나가요. 볼스피드도 정확하고 필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마스터 모드로 되어 있거든요. 세미투어 모드는 거리가 돌돌하게 많이 나가고, 마스터 모드는 오히려 거리가 더 잘 안 나가고, 볼스피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레디 컵 중앙에서 좌측으로 한 컵.
그리고 컨실러가 1m로 돼 있어가지고. 컨트롤이 너무 좋으신데요? 팝 찬스! 레디? 컵 우측. 소진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76.5 미터 남았습니다. 레디? 포터나 포터라고 나왔어. 엑스비! 그린 적중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네요. 터닝 찬스! 레디? 풀컵 중앙에서 왔어! 오 예! 저희가 너무 쉽게 친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골프장이랑 똑같아. 스크린, 물론 스크린이 쉽겠지만 필드보다 뭐 여기도 뭐 스크린으로서 뭐 마스터 보드는 어려워요. 170, 내리막 160, 바람이 오른쪽. 에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쳐야지. 아유, 아까만. 거리는 딱인데. 뭐 한팔 승인한다고 방향 조절 못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10.9m 남았습니다. 레디? 근데 빨리 아까 살려준 거니 그냥 뭐 오비나 해줘도 아무것도 없죠. 티샷 아, 아까 막창 나서 안 해. 이거는 뭐 막창은 어쩔 수 없고. 댄서진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15m 이제 45g짜리 진짜 좋아요. 그냥 아무 부담이 안 들어서. 미터 남았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이 스윙을 할 때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렇다고 방향이 안 좋으면 뭐 지금 이렇게 못 치고 있겠죠? 응? 피칭 올려. 81.5m 남았습니다. 저는 뭐 에이밍하고 뭐 그 다음에 거리 뭐 하고 그냥 눌러주면 바로 칩니다. 레디? 아, 맞다. 우측이 약간 있었네요. 언더만 치면 좋겠네. 이것도 약간 우측으로 쳐야 되네. 아이씨, 우측으로 쳤는데 바람이 뭐. 에이씨, 오기 났네. 야, 이거는 우측으로 더 쳐야 되나? 바람이 왼쪽 강바람이라서. 에이씨, 우측으로 더 쳐보자. 바람. 에이, 내려와라. 에이, 내려와라. 아싸, 내려왔다. 골프 여신님이 예, 티업이 특히 바람을 너무 많이 타거든요. 잘 쳤다 생각해도. 미터 남았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강바람에 이렇게 되니까 방향을 좀 잘못 맞췄네요. 오비에 나갔네. 167.3m 남았습니다. 훗바람이 분이 왼쪽. 오, 싸! 아싸!
그래도 보기로 막나. 하는 줄 알았어요. 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레디 컵 보세요. 공이 아싸 오비버디. 아, 드라이버 어디 갔지? 바람 좀 보고 자. 댄서진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7.5. 자꾸 왼쪽 바람이 오른쪽으로 일부러 치고 있습니다. 73.6 미터 레디입니다. 아 너무 날아쳤나. 너무 날아쳤나. 그린 접중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네요. 들고 치지. 레디 그대로 파팅하세요. 그대로 됐어. 퍼트감이 너무 좋으신데요? 피칭으로 가고 있습니다. 팝 찬스 레디. 아이씨. 터시. 거의 다 끝나가네 벌써. 진짜 빠르죠. 댄서진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목표. 아우 우측 바람입니다. 내 좌측 바람이라 생각해. 바람을 안 보고 저는 좀 대형 강연 칠 때는 뭐 컨디션을 코스 컨디션을 잘 안 보거든요. 미터 남았습니다. 맞네, 이쪽 바람이네. 이쪽에서 7.7%입니다. 샌드도 뭐 밑에서 치자. 레디. 어, 내려왔네. 이건 들어가야지. 레디. 마지막 홀이네요. 아, 버디랑 해야 이분을 하는데. 댄서진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15. 아씨. 오 나왔다. 하늘도 도와주네. 65.6 미터 남았습니다. 오른발 감안하세요. 레디. 오 백스핀. 아 아깝네 백스핀. 그린 접중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네요. 버딩 찬스 레디. 좌측으로 두 클럽 이상. 아 세나 아씨 파도 못하겠네. 내리막이라 생각하고 잘 펼쳤는데. 팝 찬스 레디. 홀컵 중앙에서. 하나 보긴 하냐. 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두컵 레디. 보긴 하자. 자 그러면은 거의 한 20몇 분 걸렸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토탈 70레. 투오버 쳤죠. 네, 그리고 지금 사용한 클럽은 10.5도.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피칭, 퍼터 없이.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치고. 해서, 그자. 소리가. 제가 팔을 이렇게, 팔을 잘 쓰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물론, 뭐, 프로님들은 뭐, 저보다 몸을 더 잘 쓰고, 훨씬 쉽게, 스크린에서도 훨씬 쉽게, 훨씬 빠른 템포로, 그 다음에,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뭐, 저보다 점수를 많이 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저보다 곰을, 스크린을 쉽게 치는 사람을 봤어요. 쉽게. 저는 정말 골프전하고 남들이랑 같이 칠 때도 올라가자마자 그냥 치고 내려오거든요.
남들은 한 뭐 루틴이 뭐 한 뭐 최소한 10초 뭐 15초 뭐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뭐 미리 뭐 거리를 아니까 그냥 올라가자마자 치고 내려오면은 한 5초 안쪽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스크린에서 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는 뭐 못 친다 생각하도 이분 이상은 다 치니까 언더를 치고 뭐 잘 칠 때는 뭐 한 10언더 이렇게 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팔을 강조를 하는 게 팔을 잘 쓰면 이렇게 쉽게 그냥 점수를 떠나서 공을 쉽게 칠 수 있거든요. 네. 팔을 잘 휘두르면.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더 거리를 보내고 일단 특히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몸을 더 이제 연구를 하고 몸을 어떻게 쓸까를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팔만 쓰고 몸을 전혀 안 쓰고 왼팔만 스윙을 하더라도 실제로 필드에서도 거리를 딸리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필드에서도 뭐 팔만 쳐도 230-40은 기본적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230-40을 나가면 필드에서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오비 확률이 더 많죠. 화이트 티에서 치면 200미터 날리면 진짜 그냥 팔로 톡 갖다 대면 200미터 날아가는데 그걸 굳이 몸으로 휘두르고 막 하고 몸으로 하면서 처음에 들어가서 뭐 빈스윙도 해야 되고 몸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이밍도 잡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뭐 몸을 휘둘러서 어디를 바라보 이런 것들을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터 들어갈 때 일자로 놓고 그냥 골프 전할 때 선이 다 있으니까 퍼터 들어갈 때 뒤에서 에이밍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자로 똑바로라고 생각했을 때 막 이렇게 빈스윙하고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선이 있으니까 그냥 잡아서 그냥 폴로 툭 치면 그냥 똑바로 가는 게 되게 쉽잖아요. 그러면 저는 모든 샷을 전부 다 이렇게 퍼팅을 하듯이 뭐 필드 가서도 그냥 뒤에서 보고 그냥 저쪽으로 날리네. 그냥 서서 오른쪽 왼쪽 끝. 그러면은 뭐 물론 이렇게 서서 뭐 방향이 안 좋거나 하겠지만 남들보다는 훨씬 더 방향을 좋게 칠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터득한 저는 물론 몸을 잘 쓰려고 하고 하체도 쓰려고 모든 걸 하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지구상에 가장 공을 쉽게 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팔을 잘 휘두 특히 제 왼팔 스윙 오른팔 이쪽 왼팔 이쪽이죠. 네. 그래서 뭐 팔보다 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한번 몸으로 더 저보다 쉽게 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점수는 저보다 더 잘 내기지만 아마추어들은 점수보다 일단은 뭐 공을 치는 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저는 그런 공을 치는 것 자체를 좀 쉽게 만드는 제가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몸을 써라 팔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몸을 써서 저보다 쉽게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쉽게 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요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팔을 잘 휘두르는 연습을 해서 팔로 공을 칠 수가 휘두르는 팔로 공을 그냥 이렇게 갖다 때리는 게 아니라 팔을 잘 휘두르는 연습을 하면은 아마 남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공을 쉽게 치는데 점수도 잘 나고 거리도 잘 나느냐라고 할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팔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